안녕하세요, 롤비드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제 판테온 정글 영상이고요. 제 영상을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자세한 룬 설명을 해드리고 갈게요. 자, 룬은 일단 직공이고요. 직공이 터졌을 때 이제 모든 상대에게 추가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판테온 정글을 돌면서 라이너랑 같이 추가 데미지를 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좋고요. 그리고 이제 승전보는 당연하죠. 승전보는 당연하고, 그리고 민첩함은 스택을 빨리 쌓기 위함이고요. 최후의 일격은 Q에 이제 추가 데미지 시너지를 위해서 들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끈질긴 사냥꾼. 이제 끈질긴 사냥꾼은 당연히 뭐 좀 더 빠른 갱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들었고요. 돌발 일격은 이제 W의 대시기가 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선 이제 정글을 돌면서 라이너의 캐릭 분석을 해야겠죠. 우선 미드를 보면 야쏘 투페인데, 이제 야쏘가 야이언스가 아닌 이상은 이제 야쏘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탑을 보면 피오라 잭스죠. 제가 이제 두 챔프를 다 하는 챔프는 아니지만 잭스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피오라가 잭스 스턴을 응수로 막을 수도 있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피오라가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드 탑 주도권이 저희한테 있죠. 그래서 이제 정글 동선을 블루, 늑대, 칼날부리, 레드, 골렘, 바이게 순으로 먹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뭐 변수가 생기죠. 뭐 예를 들어서 갱각이 나온다던가, 백업이 필요하다던가, 아니면 뭐 적팀이 카정을 올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이 안 생긴다는 가정하에 저 동선으로 갈 생각입니다. 자, 정글을 돌면서 라인을 확인을 하면 이제 탑 쪽은 당겨져 있죠. 그리고 이제 미드 쪽을 보면 밀려있는 상황이죠. 요즘에 이제 미드갱에 특화된 챔프가 아니면은 미드 동선이 짧아서 갱 성공시키기가 엄청 어려워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당겨져 있는 탑을 갈 생각입니다. 레드 먹어주고, 자, 피 관리 잘 되죠? 나이스! 바텀에서 케이틀린 퍼블 바텀 잘 뽑았죠? 자, 보시는 것처럼 리신이 이제 미드갱을 팠는데 갱 실패를 했죠. 오케이, 탑 갱각 나왔죠? 이거 무조건 필킬입니다, 이거는. 자, 피오라가 조금... 오케이, 풀 뺐죠? 피하고 Q로 마무리했죠.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글러는 라이너가 따봉시 맞따봉으로 이제 사기를 높여주자. 높여주면은 아주 좋아하죠. 자, 지금 탑은 딴 상태고 리신은 바텀 동선이었기 때문에 윗바위계를 이렇게 먹어주고요. 당연히 윗바위계를 먹고 리신이 바텀 동선이니까 이제 카정을 윗정글로 돌 예정이에요. 자, 오케이, 리신 바텀 갱도 실패했죠. 뭐야, 잭스 방금 잭스 보였죠 바텀에. 당겨지는 라인인데 잭스가 바텀 간 건 너무 손해인데. 아, 리신 밀정글 다 먹었나? 아, 야무지게 먹었네 진짜. 아, 이렇게 먹었으면 이제 미드 투패 노려볼만하죠. 이런식으로 오케이, 풀 뺐죠? 아아 너무 아쉽다 이거. 아, 야쏘님 좀 호응했으면 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리신 음파 피해주고요. 오케이, 투패가 지금 피도 없고 풀도 없기 때문에 칼날부리 먹을만 하죠. 오케이, 욕심내지 말고 작은 것만 이렇게 먹어주고요. 자, 이제 바위계 확인해주고요. 혹시나, 아, 역시 먹었죠. 그럼 이제 두꺼비 늑대 먹고 집 갔다가 탑 동선 밟을게요. 아, 아주 야무지게 카저까지 했네. 아, 늑대는 있네. 다행이다. 자, 늑대 먹어주고요. 자, 어차피 이제 리신이랑 1대1 구도 이기고 이제 탑 미드도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게는 무조건 먹어야죠. 바이게가 나오기 전이라서 지금 칼날보리, 골렘, 바이게 순으로 먹을 거예요. 자, 리신이 미드에 갱을 왔죠? 이제 바이게 마무리하고 백업을 이렇게 가야 돼요. 아, 저 리신 따볼만한데. 자, 다이브 한번 볼게요.
아, 특별 공이다. 와, 살았죠? 오, 다행이다. 와, 근데 리신 너무 아까운데? 아, 그래도 특별 공 뺐죠? 뭐, 나쁘진 않아요. 손에 잡히지 오케이, 공각 제대로 잡았죠? 이즈리엘부터. 풀 뺐죠? 오케이. 투패. 투패 땄죠? 이거 완전 이득이죠? 이즈리얼 풀 빼고, 투패 잡았죠? 아, 그건 좀 아쉽네. 두 명 다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위쪽 바위계가 나오기 때문에 위쪽 동선을 밟았습니다. 자, 칼날에, 이제 볼렘, 바위계 이렇게 먹으면 되겠죠? 뭐냐? 바텀 왜 집이 안 가지? 왜 미드가 집까지? 귀여운가? 야, 쏘 말하죠. 바텀 왜 바텀 안 가냐고. 뭐야, 야쏘가 바텀가? 오, 진짜 착하다. 이렇게 맞춰가는 거지. 자, 바위게 챙겨주고요. 자, 탑에 핑을 찍었기 때문에 일단 탑을 봐주러 갑시다. 가기 전에 렌즈를 이렇게 오케이. 잭스. 어, 리신. 오케이, 잭스 컷. 리신까지. 오케이, 케틀린 나이스. 잡았죠? 와, 케틀린 나이스하다 진짜. 와, 케틀린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지? 바텀 버렸나? 야, 쏘 또 어디 감 가고 있네. 와, 자, 미드에 교전 일어났죠? 아, 공 없는데. 오케이, 야, 쏘 뭐야? 야, 쏘 피지컬 뭐야? 와,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탑에, 오케이, 탑에 공 쓸만하죠? 둘 다 빨피. 자이라 집 간 것 같은데. 잭스. 오케이, 저 동선 딱 밑붓이죠? 아, 까비. 잭스라도. 오케이, 완전 꿀. 이제 탑을 푸시하면서 탑을 마무리하죠. 뭐야, 케이틀린. 이 원딜러 정체성 잃었어, 완전. 탑미드를 자꾸 왔다갔다 하네. 자, 타워 마무리하고요. 자, 이제 곧 초기 미드 쪽에 교전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뭐야, 케이틀린 센스. 좋아. 아, 좋은데 미드 할 게 없네. 자, 지금 탑이 밀려있기 때문에 리신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안 올라오네. 아, 특패가 탑이네. 할 게 없네. 자, 바위게 먹죠. 자, 바위게 먹고. 뭐야, 피오라 싸우네? 오케이, 나이스. 뭐야, 특패. 특패 선 넘었죠? 내가 지금 5킬인데, 저까지 나온다고? 1차가 없는데. 오케이, 특패 물었죠. 아, 궁. 아, 이거 스턴을 좀 늦게 썼어야 됐네. 아, 아쉽다. 자, 이거 특패 보면 스턴을 늦게 쓰세요. 자, 늦게 쓰라는 거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빨리 썼죠. 아, 그래도 뭐 특패 궁 뺐으니까 이득이에요. 자, 이제 정글이 밀려있기 때문에 풀캠 먹을게요. 궁도 이제 좀 25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게 판테온이 장점이 이제 좀 이제 중반으로 넘어오면은 궁쿨이 다 온 될 때쯤에는 편하게 정글을 먹을 수가 있어요. 궁으로 합류하면 되니까. 뭐야 이거, 케이틀린. 케이틀린 왜 이렇게 잘하지? 뭐지? 케이틀린 왜 이리 잘해?
미드에만 있길래 트롤인 줄 알았는데. 자, 이제 저희 쪽에 정글링을 다 했기 때문에 카정을 한번 가볼까 합니다. 방금 모션 뭐였죠? 뭐야? 혹시 이지를 자르고? 뭐야 리신? 아, 피했으면 리신 잡았는데. 아, 이게 문제가 조금만 잘 크면은 뭐 좀 유튜브가 뽑아보려고 매듭을 찍다가 죽었죠. 아, 아깝다. 리신 근데 아까 풀을 왜 썼지 저렇게? 어, 이거 궁각이죠? 아, 리신도 있네. 아, 큰일났다. 오케이, 이지리아 자르고. 오케이, 자이라까지. 아, 나 죽었네. 케이틀린 너라도 살아. 이득이죠, 케이틀린 살면. 아, 투표한테 죽었네. 아, 게임이 너무 비비해지는데 갑자기. 뭐야, 피오라 왜 저리로 가지? 야, 피오라. 야, 피오라 뭐해 대체? 왜 이러지 갑자기? 아닐 때도 있고. 아, 이거 큰일 났네. 야, 얘들 온다. 빠지자, 빠지자. 아, 피오라. 또 죽어? 아, 큰일이네. 아, 탑 밀리네. 아, 큰일 났다. 야, 케이틀린 뭐해? 왜 자꾸 정글만 돌아? 큰일 났네, 정말. 일단 오케이 잭스. 와, 딜 진짜 세다. 딜 보셨죠? 10킬 정도 먹으면 저런 딜 나옵니다. 아, 근데 애들이 너무 집중을 안 해주네. 오케이, 딜 잡았죠. 자이라 컷. 2주까지, 2주까지. 아, 저 어떻게 안 되나? 아, 좀 아쉽네. 이지리얼 왜 이렇게 세지? 아, 저거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야쏘 추격한다. 오케이, 아싸. 와, 야쏘. 오, 야쏘 피지컬 피오라 적절합니다. 좋아. 오케이, 다 땄죠? 나이스. 오케이, 이거 바론각이죠, 바론각.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 이건데 리신... 아, 리신 있네 언덕에. 아, 이거 조금 위험한데. 아, 한 명은 견제해줘야 되는데. 오, 스택 아껴놨다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스틸 당할 뻔했네. 피오라가 막 다 먹었네. 아,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대치구도가 나오면은 이제 판테온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죠. 아, 야쏘 큰일 날 뻔했네. 뭐야, 이거를 앞비전 한다고? 건방지네. 선 넘었죠, 이지리얼. 오케이, 자이라 좋냐. 다 잡았죠. 야, 게임 끝났죠, 이거. 오케이, 투패 막타 좋다. 자, 판테 정글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기죠. 야쏘. 아, 야쏘는 정말 억울할 만하죠. 이제 미드 잘하고 있다가 강제로 스탑 당했으니까.